자, 이제 보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로마의 황제냐, 신성 로마 제국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페인 땅 같은 경우에 약한 700년 동안 이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랍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인들이 스페인하고 이제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 내부로 이렇게 막 들어올 상황에 이 카를 대제,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이라고 하는데, 샤를마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았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크게 이겼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아, 이 캐톨릭을 이제 수호해주고 캐톨릭을 보호해줄, 교황청을 보호해줄 적당한 인물이 나타났다 생각해서 그 소로마 제국을 부활을 시키는 황제의 관을 줘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입니다. 예. 말이 많았지만은, 나 정도면은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만큼 관을 받을 만한 그런, 예? 그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서 이제 관을 썼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후대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예, 저 관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저 관은 이제 그 14세기에 오토, 예. 하여튼 100년 뒤 정도죠. 오토 대제한테 씌워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비엔나에 가면은요, 제국의 보물 창고라고 해서 샤츠칸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세 유럽의 최고로 중요한 보물들이 다 있어요. 진짜 가보면 진짜 눈이 번쩍 뜨이죠. 이제 뭐,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황제가 되면은 저런 걸다 받아요. 보면 이제 관이 있고요. 보면 이상한 창 같은 게또 있어요. 뭐 이렇게 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창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동그란 거 위에 이렇게 십자가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받습니다. 예. 저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이에요. 예. 14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는 건데, 뭐 저런 관도 처음에는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예. 막 술집에서 막 거래가 되고 아주 천대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관 정도면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하고 정말 화려하고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투박하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쪽에, 가운데 쪽에 보면은 12개 보물이 있는데, 자연석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데, 뭐 기독교 세계에서 얘기하는 뭐 12지파, 뭐 12사도, 뭐12뭐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팔각으로 되어 있어서 뭐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아니면 완벽한 숫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기 주변에 보면, 왕관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에나멜로 이렇게 인물들의 형상을 새겨 놨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 전설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의 그 모습을 해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있고요, 다비드가 있고, 다윗이죠. 그 다음에 예언자 예제케일이 있습니다. 죽을 목숨에서 신이 이렇게 목숨을 좀더 연명시켜줬다고 하는 장수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뭐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용감무쌍하며, 예, 예제케일처럼 장수를 하고,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예, 황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엄청난 상징이죠. 그 유럽을 다니다 보면은 저런 어떤 사과 모양, 아니면 지구 모양이죠. 지구 모양이 어떤 십자가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형태를 들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저게 지구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구를 지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지상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름인데, 그리고 이제 정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새겨진 십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 보물 창고에서 최고로 그 진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실제로 비싸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창을 보관하는 것인데, 이게 혹시 영화 중에서, 예? 영화 중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콘스탄틴?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는 멕시코에서 이 창을 발견해서 이 신하고 빙의가 돼, 악마한테 빙의가 돼, 어떤 그 일반인이 이거 갖고 막 국경을 넘고 하여튼 해서 미국에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멕시코에서 발견될 일은 없죠. 하여튼 영화의 설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운명의 창이죠. 저걸 들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노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 던지는 창이었죠.
던지는 창. 누구가 갖고 있었냐면 롱기루스라고 해서 로마의 병사죠.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있을 때 그 롱기루스 로마 병사가 이제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물하고 피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옆구리를 찔러줬다. 그랬더니 이제 물이 막 나오더라. 그래서 롱기루스가 이분은 진짜 신의 아들이고 진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롱기루스의 창. 뭐 하여튼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나와요. 롱기루스의 창. 굉장히 유명하죠. 또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호기심도 없을 텐데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캐노피가 있는데 캐노피 주변에 네 개의 인물이 있어요. 높이가 거의 뭐 한 7, 8m 정도 되는 조각상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롱기루스죠. 저 창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저 창이 진짜 운명의 창이라서 그런지 그 샤를마뇨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서 그러니까 칼을 대져 있죠. 47번을 이겼어요. 그다 손에 저걸 쥐고 싸웠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저거를 실수로 잠시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죽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바로바로사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강물을 건너다가 실수로 강물에 저걸 떨어뜨렸대요. 죽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죽어. 그냥 저거 잡았다가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폴레옹도 이게 와서 나폴레옹이 여기 장가를 나중에 오거든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정복하고 나서 맨 처음 하고 싶은 게 저 운명의 창, 승리의 창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해서 못 가졌죠. 히틀러가 대박이죠. 히틀러. 오스트리아 출신 히틀러가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예, 네, 쫓겨나요. 왜냐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나중에 뭐 복수하러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좀 운명의 창을 가지러 왔던 것 같아요. 승리를 하려고.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하루만 연설하고 딱 가요. 비엔나에 연설해서 딱 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물도 다 가져가죠. 예. 그래서 전쟁을 하면 히틀러가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계속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거처인 뉘른베르크의 그 보물 창고에 갖다 놨었는데 뉘른베르크가 옛날에 또 그랬지만 히틀러도 이제 자신의 그 거처로 삼았거든요. 이제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그 거처가 있는 데가 원래 뉘른베르크죠. 거기 굉장히 유명한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저런 보물들이 다 있었거든요. 히틀러는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자기도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급이다 해서 갖다 놨는데 그걸 잠시 놓고 간 사이에 연합군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런 다음에 8시간 만에 권총자살해서 죽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튼 장군은 그 내용을 알고 다시 오스트리아에 돌려주는데 저게 그 어떤 왕관, 어떤 명예, 어떤 그 보물보다 더 높습니다. 운명의 창. 보시면 이상한 모습이죠. 예, 이 예수가 못을 박혔을 때 그 못을 가운데 이렇게 끼워놓으려다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가운데 이렇게 금박을 쌓아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아직도 운명은 그대로입니다. 손에 쥐어보지 못해서. 예. 이건 더 재미있죠. 이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 황제라는 게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그 로마 황제도 대관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이거 중요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색의 옷을 입었어요. 자색, 자주색이요. 자면의 자주색. 예. 황제만이 입을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자면을 닮아서 이렇게 그 자면을 내린 그 명당에 자색을 칠했잖아요. 자색의 옷을 입었는데 뭐 이건 이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아랍인이 만들었어요. 시칠리아에서 11세기에 만든 건데 그 아랍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쪽에서 내려오던 그 여러 철학책이라든가 과학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런 걸 굉장히 극도로 발전시켰죠. 워낙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어리게 자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지만 여기 보면 글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랍어로 써놨습니다. 아랍어로. 예. 그러니까 아랍어로 아랍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기독교 신성모문자국 황제가 대관식 할때 이렇게 망토를 걸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모든 행운의 그 상징들이 다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일곱 개의 그 나무 고사리 같기도 하게 생긴 게 일곱 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이 조그만한 그 나뭇잎에도 일곱 개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세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사막의 그이 사막을 지배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런 사자들, 이런 그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재미있는 거죠. 자신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정적이고 했는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왜냐면 이 선진국, 엄청 선진국이었잖아요. 아랍이. 얼마나 선진국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현재 그냥 막 쓰고 있는 50개의 단어는 이제 아랍 언어이고 2000개 이상의 단어가 아랍어에서 차용된 것이고요.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워크홀릭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단어조차. 그다음에 사막은 이제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자리에 그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다 이제 아랍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했죠. 자, 그리고 이 보물 창고에 가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보석이 있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4세기 하면은 이제 로마의 수도가 옮겨간 시기죠. 그때 옥 만오옥으로 만들어진 쟁반입니다. 이 75cm 정도 됩니다. 예. 그긴 쪽이 75cm, 짧은 쪽이 한 58cm 정도 되는데 이 옥쟁반에 이 라틴어로 예. 자연의 경이로움에 경배하라. 뭐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경배하라는 글자가 써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옥쟁반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유니콘의 뿔. 유니콘의 뿔은 합스부르크 집안의 이 적장자, 아니야 장자죠. 쉽게 얘기하면 장자가 아니면 이제 대를 이어나갈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재산과 모든 권력을 이제 물려받는 거죠. 물론 이제 창도 있고 이런 그 황제의 관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걸 받아야 대를 이어나가고 그 제국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보물이죠. 유니콘이 어디 있어요? 저기 일각고래입니다. 이제 극지역에 가면은 이제 뿔이 이렇게 달린 뿔이 하나다 그래서 일각인데 뿔각해서 고래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유니콘이라 생각했죠. 옛날 사람들은 유니콘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정말 아직까지 소개도 잘안돼 있고 잘 모르는데 그 보물창고 딱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정말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색이죠. 파란색과 빨간색. 거기에 이런 독수리, 이 봉황이라고 해도 되는 이 독수리 5마리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은박으로 은실로 아주 그냥 조밀하고 촘촘하게 짰는데 이게 어떤 형태인지 사실 구별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신적인 인물이 가운데 양쪽 사방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이 이렇게 실로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용두 마리가. 네. 최고로 그 신성시하고 가장 높은 그 영예와 네? 그 지위를 상징할 때 용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죠. 네. 요거. 이런 상징 체계를 이 사람들은 가져다 썼어요.